형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 네. 대체 이거 사인을 제일 싫어했잖아, 그죠? 그런 자세가 틀렸어. 그런 자세가 그렇게 하면 성공하려고 매우 묶었고 아무리 됐어, 내가. 그 이해할 필요 없어. 이거 처월드도 만만치 않죠? 아버지 식사 먹었어? 아버지 식사 먹었어? 아, 소주에다가 그 염소고기. 아버지 내일 생일이세요? 내일 어? 생일. 생이요, 생이요. 아직도 이거 잘 안 들려. 하여튼 뭐 그... 생일 축하합니다. 네요, 어? 생이요. 아, 내일 네, 생일이지. 그래도 사이들 온다고 내가 소울소 당하는 술이거든요. 이거는 매실, 매실. 삼지 구엽초. 요거는 야광문. 와! 홀. 어떤 술 드실 거야? 야광문. 복분자. 복분자. 에헤, 복분자는 안 되는데, 그, 사발 깨지는데. 빨리. 자. 그 내가 이제 그, 난 제 처음에 이거 사이를 제일 싫어했잖아, 그자. 처음에 왜 안 괜찮았어요? 왜 안 괜찮았네? 어? 왜 마음에 안 들었네요? 아,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했고 지금도 그 사이하고 말이 100% 안 통하니까는 그게 좀 답답하고 그런데 내가 그 USA 그 잉글리시 잘 알면 되는데 내가 잘 모르잖아, 그냥. 아버지, 그놈이 아들. 와이프도 외국 사람이에요. 처음에 안 좋았어요? 아, 외국 사람이잖아. 태평원이니까. 아, 아, 중국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얼굴 똑같잖아. 에, 외국 사람. 아, 사이는 캐나다니까. 외국 사람, 중국 사람, 너도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이 네. 틀리니까나. 그것도 틀리지.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생각 진짜 안 비슷해요. 그때는 되게 미웠는데 삼남 일녀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는 지금은 완전히 100% 좋아졌지. 이거 한 잔 돼. 뭐 아직까지 있는데. 야 이거 근데 이거 애 놓으면 안 돼. 이거 묶어. 사등이 맞는 비결이 저 복분자였지만. 근데.